안녕하세요. 네, 베이스의 모든 것, 베이시스트 조원상입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도미넌트 코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좀더 재즈하고 좀더 이제 인 사운드가 아닌 아웃 사운드로 텐션을 활용한 어떤 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쇼츠로 예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레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스타일로 이제 연주할 수 있는데 반주는 지금 코드가 G7의 플랫 9, 플랫 13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플랫 9과 플랫 13으로 적혀져 있으면은 G7은 솔, 시, 레, 파가 코드 톤인데 그 외에 플랫 9과 플랫 13, 그럼 A 플랫과 A 플랫과 E 플랫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도미넌트 코드는 이제 워낙 불안정한 화성 사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텐션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뻔한 인 사운드가 아닌 즉 이제 코드 톤 사운드가 아닌 텐션들을 활용한 좀 더 아웃 그러니까 좀 더 유니크하고 좀 더 재즈한 어떤 그런 이제 사운드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악보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. 보다 많은 그 릭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.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 솔로 등급까지 아마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좀 더 많은 릭들을 레슨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일단은 인사운드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베이스를 한번 연주해 본다면요 솔시레파가 되겠죠? G7 느낌입니다. 이 단칠도가 들어오니까 이 파, 이 단칠도가 들어오니까 좀 더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좀 나죠. 그런 것과 동시에 장삼도가 들어오니까 밝은 느낌도 좀 있고요. 그래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좀 나는 게 도미넌트 코드입니다. 이런 사운드죠. 자,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악보를 보시면은 음이 이제 A 플랫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자, A 플랫이라고 한다면 플랫 9이죠. 그 다음에 3도인 G7의 3도인 B, A 플랫 B, 그 다음에 E 플랫, 여기가 미인데 E 플랫. 그러면은 플랫 13이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소울을 칩니다. 네, 그러면 얘만 연주해 보면은 이런 폼이 나옵니다. 마이크 때문에 지금 지판이 잘 안 보이는데 좀 폼을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코드 톤이냐? A 플랫 마이너 메이저 7 코드 톤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. G7을 연주할 때 A 이렇게 치면은 플랫 9과 플랫 13을 그냥 바로 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코드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플랫 9으로 갔다가 A 플랫 기준으로 보면 1도죠. 근데 플랫 9인 거죠. G7이 코드니까요. 그 여기서 A 플랫 G 그 다음에 G7의 코드 톤인 F F로 이제 들어오면서
이제 안정된 사운드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. 지금은 이제 플랫9과 플랫13이 텐션 음의 위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, 네, 말 그대로 텐션이 있는, 네,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노트들을 썼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불안정한 그 느낌을, 네, 인사운드인 이 코드톤을 활용을 해서, 네, 좀 더 안정감 있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천천히 해보면, 그 다음에 미로 13으로 가고요, 레 G7의 5도, 그 다음에 C샵인데 이거는 이제 샵 11, 그 다음에 G7의 3도, 그 다음에 샵 9, 그 다음에 G. 네, 이건 이제 샵 9이긴 한데 음이 워낙 짧아서 샵 9의 느낌은 잘 안 날 거예요. 네. 다시 해보면,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다시 해보면, 네, 느낌이 좀 묘하죠. 그래서 이런 약간 아웃사운드를 조금 더 이제 나의 연주에 좀 이렇게 티가 나게 하려면은 인사운드로 쳤다가, 지금 G7 코드톤이죠? 한 다음에,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아 뭔가 사운드가 달라졌다 라는 것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릭을 빠르게 혹은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이제 다양한 연주에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G7을 연주하다가요, 여기서도 G7을 하다가 A 마이너. 그죠? 다시 G7, 펜타토니. 다시 G의 3도. 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좀 나하고는 좀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코드톤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, 네, 뭔가 이제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악보도 지금 이제 영상에 같이 첨부했으니까요. 네, 천천히 보시면서, 네, 연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. 그죠? 네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멤버십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또 다른 릭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